뭐 돼지? 고기 삶아야 되니까. 아 돼지 우와. 우와. 아. 우와 맛있었다. 여기는 경기도 금운동 아닌 구리. 맛집 탐험 왔습니다. 되게 오래돼 보이네, 이제? 저희 레이더망에 포착된 집은 바로 이 집. 허름한 외관이 인상적인 할매 순댓국. 경험상 이런 집이 맛집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단 입성. 장사하는 집이 맞나 의심스러웠는데 한창 재료 준비 중이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뭐 돼지 고기 삶아야 되니까. 아 돼지 우와 돼지 순대국 하니까 오 순대국 하니까 이걸 막 사오신 거예요 이거를? 예. 제 코 봐. 어. 아까 어른 걸 갖다. 아이고 예. 매일같이 한 마리씩 직접 삶으신답니다. 요거 다 팔면 영업 끝. 40년을 이렇게 넘게 하셨다고? 이야. 김치도 직접 다 담그시고 제대로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안 징그러우세요? 예, 머리 보면?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징그러우면 어쩔 수 없지. 저녁에는 알바도 쓰지만 낮에는 주로 혼자 다 하십니다. 저 음식 천천히 주셔야 돼요. 테이블 3개와 방자리가 있는 작은 식당. 뭔가 정리하는데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저녁이면 바글바글하답니다. 대표 메뉴는 돼지머리를 활용한 순댓국과 수육. 삼계탕도 팔고 홍어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건 수구레 전골. 예전 오일장에서 수구레 볶음은 먹어봤는데 전골은 아직 못 먹어봤어요. 가격은 이 집에서 제일 비싼 15,000원.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문과 동시에 할머님이 재료 사러 가신다네요. 아유, 근데 이게 허리가 다 굽으셨네. 얼음판에 넘어져서 허리 다쳐. 아, 그러세요? 그나마 시장이 가까워서 다행입니다. 제가 같이 가드릴까? 아니요. 아. 걸구친다고 식당이나 잘 보랍니다. 지키고 있을게요. 잠시 후. 수구레 전골에 들어갈 당면을 들고 나타나신 할머님. 어휴, 제가 넣어놓을게요, 이거. 이거 접어갖고 하면 되죠, 이렇게. 접어서, 아이고, 아이고. 아짜. 어머님의 자가용 잘 모셔놨습니다. 혼자 하시니까 술은 셀프. 자, 꺼내보세요. 밑에 거. 장수만큼 요거를 먹자. 짠. 여기 찬. 아이고. 닫아주세요. 자, 한 잔. 잠깐. 어이구. 와, 배추김치. 부추김치. 여우, 맛있겠다. 자, 그 단전 받으세요. 자, 싸, 건배, 짠. 아, 고추 맛있겠다. 오신다. 아이. 와. 새빨간 국물이 식감을 자극하는 수구레 전골 나왔습니다. 수구레 전골. 태어나서 첫 경험 수구레 전골. 수구레가 어디로 갔나? 와, 이건가 봐. 얘인가 봐.
수그레는 소의 가죽에서 떼어낸 지방육.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군요. 소 껍데기잖아.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에 관절에 그렇게 좋답니다. 사장님 바로 먹어도 돼요? 네, 다 익은 거예요. 좀 끓여서. 이야. 다 익어서 양념만 되기 먹는 거라. 그때 먹다가 뭐 이거 밥 볶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당면 사오신데? 당면도 있다. 국물 한번. 조금 더 졸아야겠는데? 좀 싱겁다. 아우, 병원에. 일단 국물은 거부감 없이 합격. 얼큰하고 칼칼한 게 육개장 같은 맛이었습니다. 우선 당면부터. 하니까 당면에 딱 건져 오면에. 네. 당면. 아까 사장님이 밀착 끌고 사온 당면 많이도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네. 당면의 양념이 쏙쏙 밴 것 같습니다. 부들부들 쫄깃쫄깃 당면도 내 입맛엔 합격. 드디어 수그레 차례. 처음으로 한번 수그레 한번 먹어보자. 쫀득쫀득하네. 도가니 같아, 도가니. 국물 매콤하다. 수그레를 맛본 결과 식감은 좋았지만 소 특유의 누린내가 좀 진하게 났습니다. 조금 냄새 날 수도 있어. 그냥 먹으면 돼? 와이프도 첫 도전. 하지만 금세 포기. 저는 재차 도전해봤습니다. 알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우린 아직 음식 하수인 모양입니다. 수그레의 진정한 맛을 알기 위해선 멀고도 험한 길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부추와 함께 먹으니 누린맛이 싹 잡히더군요. 100%는 아니지만. 한 번 더 도전. 김치에다 하시고. 확실히 김치와 함께 먹으니 한결 나았습니다. 혹시 드실 분은 꼭 이렇게 드셔보세요. 처음 드신다면. 슬슬 수그레 맛에 적응해갔던 제가 수그레는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수그레의 고개를 숙였으니 빨리 볶음밥을 먹어야겠지요. 예. 와. 밥. 볶음밥도 셀프. 아 뜨거. 아 뜨거. 야. 어휴. 역시 어머님들 손은 철손. 아싸. 가루 조금만 더 주세요 저희. 김가루. 조금 더. 아싸. 오. 김가추. 참. 셀프 볶음밥. 깍두기 볶음밥? 깍창 거지. 깍창 먹는데 뭐 깍두기를 넣는데. 그러니까 깍두기 넣어. 열.
어, 왔다. 참기름. 약속 바쁜 이렇구만. 예. 네. 와, 직접 짠 건가 봐요. 와. 진짜 나 짜온 거라. 예. 열. 오, 참기 화 올라오는데. 좋았어. 수굴의 볶음밥스. 수굴의 넉다운된 아내를 위한 수굴의 볶음밥스. 깜벨스. 깨뚜기 볶음밥스. 김이 모락모락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실제로도 맛있었고요. 저희 마눌님도 대만족. 자, 자 선물 배추 경추. 볶음밥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입맛이 돌아 홍어 무침도 하나 시켰습니다. 네. 다 찍어 다 모일라고. 인터넷에 좀 올리려고요. 와. 우리 집 올리려고? 네. 그럼 장사 잘 되라고? 장사 잘 되게. 그래 그래갖고 텔레비 나오면은 장사 잘 되면 우리 또 와. 예. 야, 칼질은 살아 계시네요. 와우. 이게 홍어 무침 재료인가 봐요? 홍어 무침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라는 맛이 없어. 미나리하고? 미나리, 도라지, 오이, 배 다 넣어야지. 그러니까 배도, 와. 여기서도 뭐 한 가지만 더 넣어도 맛없어, 이건. 그 식초 이런 거 넣고요? 그럼 식초 다 넣어야지. 예? 어, 달네요, 배. 대박. 불려. 양념을 대충대충 넣는 것 같아도 40년 경력에 컴퓨터 금손이시랍니다. 아끼지 말고 팍팍팍. 조물조물. 역시 음식은 손맛이죠. 근데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아이고 감사해라. 아오는 비싸고. 네. 조금만 반만 반은 왜 아이씨고 다 못해도 못해. 네. 전부 저에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조금 묻히려면 힘들어서 내가 우리 아이씨도 해달라고 안 해줬어. 그렇죠. 음식은 양을 많이 해야 더 맛있죠. 그런데 갑자기 저보고 간을 좀 봐달랍니다. 맛이 나나? 아, 제가 간 보라고요? 응. 나는 틀리라 맛도 잘 몰라. 어이구. 됐어? 설탕? 네, 응. 설탕 그만 넣어. 단 거 그만 넣어. 조금 더 넣을 거야. 아, 딱 되는데요? 딱 됐어. 그만. 이제 이거 딱 넣으면. 이거. 식초가 확 올라오니까. 그죠? 기침이 나는데 딱 맞네. 그럼 이거 먹어보라. 예? 그러면 배하고 있다 속옷에 딱 싸서 먹으면 되겠다. 야. 춘천 꽃돼지 분식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간을 보게 됐네요. 이러다 간보기 전문가 되겠습니다. 어머님 손이 딱 그거네요. 진작을 딱 저울이네 저울.
예, 어, 왔습니다. 짠. 왔어요. 홍어 무침. 홍어 무침. 가오리 아닌 홍어 무침. 야고, 오이하고 홍어랑 간을 섞어 갖고. 홍어 하나 얹고. 홍어에다가 미나리 하나 얹고. 오이 먼저? 어, 오이 얹고. 미나리 하나 얹고. 배 하나 얹어서 짠. 이렇게. 왔어. 홍어가 또 딸려왔어. 네 복이다. 자, 입으로 돌지. 와. 오, 튼실하다 이거. 저희 와이프 대만족. 그럼요. 누가 간을 봤는데. 미나리 하나. 오이 하나. 뭐야, 도라지도 있었어. 도라지도 하나. 그 다음에 배 어디 갔어? 배 여기 있다. 배. 어, 홍어가 없어졌다. 묻혔어. 열. 열. 사. 맛있다. 자, 홍어. 볶음밥 위에다. 새콤달콤 찰진 홍어를 먹다 보니 돼지 수육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돼지 머리 삶는데 2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2시간 후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홍어 좀 남은 거는 키핑했고요. 2시간 후 과연 고기가 다 됐을까요? 왔어요. 고기 나왔어요? 이제 나 이제 끊길 시간이. 오, 딱 맞춰 왔네. 와, 고기 다 됐나 보다. 우와. 와, 향긋한 냄새 나네. 오. 야들야들 돼지머리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어, 귀다 귀. 미안하네 친구. 와, 얘, 얘는 돼지 혀인가 봐요? 맛있어. 좀 징그럽지만 맛있다니 그 맛이 기대됩니다. 2시간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뼈가 있어가지고 돼지 머리 작업하는데도 이런 애환이 있군요. 세상 일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느끼하니까 이거 먹고 딱 홍어에 한번 먹고 이러면 느끼하죠. 예, 아까 남은 거? 뜨거우시겠다. 뜨거워. 삶고 뼈 분리하고 참 손이 많이 가네요. 아니, 아니 요즘에 만 원짜리 아니 먹을 게 없어. 그렇죠. 오늘따라 문득 뒷모습이 대단해 보이시네요. 드디어 수육 나왔습니다. 우와, 많이 줄었다.
돼지머리 수유. 방금 막 삶은 돼지머리 수유. 진짜 막 삶아서 그 고기가 완전 뭐라고 해야 되냐? 윤기가 잘잘잘잘. 이거 돼지 혀래. 돼지 혀. 살코기. 또 비계. 여기다가. 네. 내 손에서 이거 묻어서 깨끗이. 네. 김치하고 후추하고. 새우젓. 새우젓 조금만 넣고. 네. 그게 없다. 야우. 한상 차례. 아, 청양고추. 뿅뿅. 자. 이. 아, 홍어. 홍어 나온 키핑한 거. 우리 홍어. 자, 짠. 아하, 좀 먹어볼까요? 냉조. 자, 이건 올리고. 새우젓하고 고추. 참자. 처음엔 딱 요렇게만 먹어보자. 유후. 부드러워. 맛있어? 어머님, 오, 짱, 짱. 이게 혀? 혀 같다. 뭐 올려서 먹을까? 부추. 부추 올리고. 새우젓과 부추의 조합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부위별로 골고루 썰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어우, 부드러워. 제가 느끼할 때는 아까 이거 홍어를 살짝 올려서 샥샥. 요번엔 김치 겉절이에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윙, 홍어랑 부추까지 다 올렸네요. 암튼 좋아하니 다행입니다. 보쌈김치네. 김치 겉절이에만 먹으니 김장하는 날이 생각나네요. 어머님이 싸드시던 겉절이 김치의 수유. 바로 그 맛. 부추 무침과 먹으면 보쌈 먹는 느낌. 막 삶은 돼지 머리는 어떤 고기 안 부럽네요. 아, 오늘 술 많이 먹는다. 아, 자, 자, 짠. 지대로 만 원짜리 안주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비계가 살짝 곁들여져야. 술고기 계속 술술 들어갑니다. 부들부들. 야들야들. 오, 만 원짜리인데 이거 다 나오네. 오, 항정살. 열.
이건 그냥 찍어 먹어야지. 많이 먹고 그러면 맛있다. 고춧가루. 사장님 정성 탓인지 유달리 부드럽고 맛있네요. 이것도 항정살인가? 그게 맛있는 거야? 항정살. 한번 먹어볼까? 그럼. 야, 항정살. 진짜로 베리 굿. 다 먹고 났더니 흐린 날씨가 거짓말처럼 맑게 개었습니다. 사장님의 허리도 언젠간 쭉 펴질 날이 오겠죠. 인상적이었던 수굴의 전골, 홍어 무침과 수육,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순댓국 포장도 많이 해가더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